우리는 늘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좋지 않을까, 올해만 넘어가면 내내 좋지 않을까, 결혼만 하면 좋지 않을까, 애만 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수도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네. 갈수록 좋아져요, 더 복잡해져요? 그런데 아직도 또 기대를 하고 살아요? 네. 아직도 좀 더 늙으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늙어놓고는 또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청년 때가 좋았는데, 대학 때가 좋았는데, 우리 늘 이렇게 미래를 먹고 살고 과거를 먹고 산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이 좋은 줄을 모르고 살기는 지금 여기 살면서 늘 머릿속은 지나간 과거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미래 생각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정작 지금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생각이 많이 나면 이제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뭘 자꾸 미래 생각이 많이 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롭거나 근심 걱정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인데, 지금 좋은 줄을 알아야 된다. 지금 여기 좋은 줄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 청소년 때가 좋았다면 사실은 청소년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 좋은 줄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듯이 여러분들 지금 뭐 60에 늙었다 인생 다 보낸 것 같은데 70이 한번 돼 보시면 60대만 해도 한창이다 이러고, 또 이제 70은 아이고 혼자 늙어가마 이러는데 80이 되면 또 70이 어때요? 네, 한창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늘 살아있는 한은 지금이 좋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좋은 점이 많죠. 공부 안 해도 되죠. 직장 안 다녀도 되죠. 뭐 애 안 키워도 되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눈이 침침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 안 봐도 되죠.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잔소리 안 들어도 되죠. 뭐 이렇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리 아프니까 점잖아지잖아요. 빨리빨리 안 걸으니까 천천히 걷죠. 이렇게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희끗끗한 것이 연륜 아닙니까? 네. 왜 그걸 까맣게 물을 들여요? 얼굴에 주름이 좀 있어야 연륜이잖아요. 옛날에 도사라는 사람이 머리가 허여요, 검어요? 예, 도사가 늙었어요, 젊었어요? 다 늙었어요. 이 늙은 거는 뭐하고 똑같나 하면 이렇게 숙성된 음식과 같습니다. 이 젊은 거는 겉절이하고 비슷한 거고. 겨울 김치, 묵은 김치가 맛있어요? 겉절이가 맛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 청춘을 부러워하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청춘을 부러워하는 거는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데 자꾸 그리면 그 결국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현재의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기 좋음을 아는 게 매우 필요하다.